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활절 아침이 밝았네요. 오늘 며칠입니까, 하메스파? 4월 12일 일요일 7시 34분. 오! 야, 이렇게 일찍 일어난다니 저도 참 대단하군요. 제시카, 오! 제시카가 이사 왔고요, 그죠? 아, 좋아요. 오늘, 아, 오늘 이벤트 풍성합니다. 예, 아침부터 신나네요. 아, 이렇게 신났잖아. 스마트폰에 돈도 입금되고, 그죠? 저기 광장에 와 있군요, 토끼가. 약간 예, 활발한 우리 토끼님. 그랬어. 식물을 다시 제자리에 놓을게요. 짠. 어저께 제가 시스템 키친을 하나 이렇게 마련을 했습니다. 예쁘죠? 아, 근데 좀 저기 벽지와 위화감이 있네요. 아! 아, 리모델링을, 아, 저기 리폼을 해야 되겠다. 분홍색 계통으로 해피홈 아카데미 랭크 A? 오, 뭐지 저게? 아, 평가? 오, 좋아. 1000마일 오케이. 망원경? 어, 그래, 망원경. 자, 아, 저는 좋아요. 풍성합니다. 잠깐만, 아, 조로가 없나? 조로가 없네. 레시피. 물 뿌리게. 죄송합니다. 물 뿌리게죠. 조로라고 하면 안 돼요. 부드러운 목재하고 철광석하고 그래서. 오늘은 이스터니까 옷을 이스터로 갈아입읍시다. 다 해보자. 여기 뭐 줬냐? 공공벤치 이거 그치요? 망원경 어저께 주문한 거. 데님 쇼팬츠 이거는 수납하고. 아카데미 은상패 장식해 줘야죠. 오, 아카데미 좋아요. 저기 무슨 표창장도 있네. 이거 핑크색으로 리폼 해봅시다. 리폼 하려면 여러분 리폼 키트가 있어야 됩니다. 리폼 키트가 있죠. 이거를 주머니에 넣고요, 여기 가서 리폼을 누르고, 그렇죠? 리폼을 하고 색깔 맞춤으로. 어? 안되네. 리폼이 안되는. 아, 리폼이 안되네. 안타깝네. 아, 그럼 시스템 키친에 맞춰서 그걸 해야 된다는 이야기잖아. 시스템 키친을 다시 설치를 합시다.
뭐 좋아요? 갈아입고 우리 이스터 분위기를 한번 내볼까요? 원피스는 좀 남성으로 쓴 이거 입을까? 그래 오늘 멋을 한껏 내보자. 애교 건데, 그죠? 콧물은 좀 그렇고. 어떤 신발 신을까? 이게 좋을까? 양말은 조금 화려한 거구나. 좀 그런데 타이츠 같은데. 응, 올라가자. 아이고, 아, 일단 이거 꼭 갈아입는 걸 못한다니까.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이래요.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해. 정말. 짠! 예쁘다! 자, 그리고 나갔다 봅시다. 이제 우리 새로운 제시카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광장으로 갑시다. 자, 우선에 물 좀 주고요. 우리 우리 꽃들 좀 시들지 않게 항상 이렇게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너무 예쁘죠? 꽃밭이. 아, 저 핑크색 보세요, 저 핑크색. 아유, 예쁘다. 아유, 예쁘다. 오늘 저거 주식 하네요. 주식, 무주식. 야, 오늘 이스터입니다. 예쁘죠? 무사자 한 101벨이네 오늘. 59만 사자. 살 수 있는 막 살까? 오늘 좀 도박해볼까? 110무. 59만 사자. 101벨로 샀죠. 101. 기억해둬야 됩니다. 자, 광장에 봅시다. 토비. 다 티나게 해놓고 다니면서 무슨.
저 한 다섯 종류 있는데 지금 하늘달걀만 없죠. 야, 애들이 오늘 이스터로 꾸며냈죠. 지금 박사 일로 와봐. 박사 뭐가 있냐? 아이고 박사 보세요. 이거 변태 같습니다. 달걀은 다른 종류는 다 있고요. 하늘달걀만 찾으면 되고. 오, 야, 여기 돈나무를 심읍시다. 7000배를 심어봅시다.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 보험을 드는 셈치고. 여기 어저께 바네사 자고 있네요. 여기가 새로운 아니 근엄씨 집이고. 있다. 뭐야? 저기 파이프가 있네요. 파이프라 주민 이름입니다. 야, 쟤는 어울린다. 오리라서 그렇지. 달걀 껍질이. 토스터기. 오. 무하니. 아이고. 파이프야, 무하니. 그렇지. 풍선아, 좀 나와라. 슬러프도 있고, 다리도 있고. 아, 저기 하나 만들고 있는 게 있구나. 오호라. 전 나중에 토용분하게 좀 하고. 자. 땅달걀 나오려나? 달걀이 나오네? 땅달걀. 이스터? 아치? 되게 이스터를 강조하네요, 그죠? 와, 이거 천 주네, 천? 이거, 글쎄 봐. 이 주민 인사를 다섯 번 하면. 자, 바네사가 이사를 왔으니까, 아니야, 제시카가 이사를 왔으니까, 여기가 가면서 그놈이네 집, 여기 바네사네 집. 그 다음에, 여기가 일섬이네 집, 여기가, 저기 바네사 저 위에 있구나. 여기는 젤리야. 젤리. 오우, 좋네 집. 제시카. 제시카는 약간 분홍색이죠. 분홍색 사슴입니다. 아, 예뻐라. 너무 분홍색이다. 밝은 데서 보니까, 그죠? 잘 못해. 핑크크. 진짜 핑크핑크하게 생겼네. 오케이. 아자, 천이나 받았습니다. 자,
다음에 가자. 하늘색 하늘에 있는 풍선만 좀 어떻게 해? 이거 제가 심어놓은 돈나무예요. 잠깐만요. 물좀 뿌려줄까? 이거 말투 바꿔라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도 말투 안 바꿨네. 풍선 하나만 나타나다오. 화석도 캐고요. 화석인지 달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캐주죠. 아, 또 달걀이네. 달걀 필요 없다구. 없다 규. 또 왠지 한정판이니까 또 해야 될 것 같잖아요. 한정판이니까 왠지 해야 될 것 같은 느낌. 그쵸? 어, 나왔다. 화석. 가자. 좀 팔 거 없나? 내가 이렇게 또 풍선을 애타게 기다리는 건 또 처음이네. 있다. 이것도 화석이었으면 좋겠다. 화석이다. 화석은요, 여기 박물관에다가 갖다 주면요, 관장님이 좋아합니다. 이 게임은 여러분 잡초만 주워도 재밌습니다. 잡초만 제거해도. 응? 폭포 소리구나. 풍선이 지나갈 때 바람 소리가 나거든요. 눈을 좀 귀를 쫑긋 세우고 있다가 오면 이제 팍. 어? 저기 또 뭐가 있다. 달걀인가? 화석인가? 아하. 아침부터 노동하네요. 그죠? 일찍 일어나는 새가 여러분, 그죠? 그걸 잡듯이 열심히 해줘야죠. 오, 화석 캡다. 뭐지?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 이런 속담 있죠? 어? 왔다, 왔다, 왔다. 왔어, 왔어. 물에 빠지겠는데?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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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갖다 줍시다. 여섯 개 다 모였습니다. 여섯 종류가. 아, 여기도. 여기도.
다리 하나 건설해야 되겠다. 캠핑장에 피자 화덕도 설치해줬는데. 아자, 뭐냐? 뭐가 들어있을까? 선물이 들어있네요. 짠, 뭐야? 철광석 다섯 개. 좋다. 자, 가져와서 그걸 가져옵시다. 아, 목재가 턱없이 부족하구나. 목재를 좀 더 해야 되겠네. 단단한 목재는 거의 필요가 없고, 부드러운 목재와 이게 필요하구나. 어디선가 풍선 소리가 들리는데? 이건 어디서 들리는 풍선 소리인가? 달리아 가져왔어. 아, 교환하자 됐었잖아. 상관없는데 뭐 하려고 그러냐고. 뭐 할 건데. 뭐야 이거. 하는데요.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구나. 자, 이렇게 해서 이스터 줬더니 레시피 하나, 바구니 하나 주네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또 오후에